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오늘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우리나라 2020년 국운에 대해서 전체는 어떨지 그리고 그 뒷뒤부터 그 대략적인 1년 운세는 어떨지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자년 새해 구구는 네. 나라 운은요. 네. 원래는 경금의 해라 그래가지고 네. 약간의 그 충돌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네. 올 상반기는 조금 나라도 좀 시끄럽고 네. 예, 그럴 것 같은데 후반기부터는 좀 잠잠 많이 해져요. 아. 예. 그리고 그 경금의 해라 그래서 좀 옛날에 이렇게 겪어온 바로는 네. 이 경금의 해는 조금 사고수도 치고 뭐 이렇게 이북에서 쳐들어온다든가. 이북에서요? 예. 조금 그런 시끄러운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원래는 그런 것보다는 이상하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로 해서. 네. 경금에 해서 어디를 조금 나쁘냐 하면 물로 해서 조금 물로 이래서 좀 해운으로 사고가 좀 있으라는 그런 해운이거든요. 네. 예. 쉽게 말하면 뭐 배라든가 그런 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조금은. 네. 그렇지만 전체 구조적인 구구는 네. 기해년 그 돼지띠보다 네. 경자년이 검전운이라든가 우리나라 구운이 좀 밝아요. 아. 작년보다는 원래 경자년에는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소해에 가면 더 좋고요. 네. 예. 근데 경자는 한 해는 굉장히 뭐 그렇게 생각만큼 시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네. 예. 갈수록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편안해질 그런 부분이라 그랬어요. 아, 하반기가요? 예, 예. 예. 하반기부터는 내년엔 더 좋고요. 네. 예. 전체적인 구구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네. 선생님, 쥐띠분들은 어떨까요? 쥐띠가 같은 경자는 쥐띠해에 네. 쥐띠는 그렇게 무난해요. 아, 네.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네. 근데 쥐띠는 무난하고 뭐 이렇게 검전운이라든가 네. 재물운은 경자년생들은 조금 작년보다는 낫죠. 네. 네, 검전으로 좀 들어오라는 수준인데 그것도 한 3, 4월이 지나야 네. 음력으로 3, 4월이 지나야 검전운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네. 쥐띠들은 건강에는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네. 예, 근데 연애에서 조금 좀 삐그덕거리라는 것 약간 어긋난 가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 네. 생년 일시가 안 맞기 때문에 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는 연애에서는 약간의 그러니까 무난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사람들은 약간 삐걱거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는데 건강도 괜찮고 검전도 괜찮고 그러는데 쥐띠들이 네. 예, 연애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연애운이요? 네, 연애운 네. 좀 떨어져요? 예, 아, 예, 예. 네. 운이 좀 약해요. 네. 선생님 예. 다음으로는 소띠 분들은 어떠실까요? 소띠도 금전운은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전체적인 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하나 개개인을 못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금전운은 좋게 들어오는데 네. 뭐 다 똑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칠 수가 좀 들어오라 그랬고요. 다칠 수요? 예. 아. 연애운도 보통으로 들어옵니다. 보통으로. 네. 보통으로 들어오고 대운은 아니고 연애에서도 괜찮아요. 무난하긴 한데 네. 좋은 사람은 괜찮을 것이고 조금 자기 운이 좀 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년월 일시에 들어가서 네. 그 연애운이 조금 약하다고 보면 되고요. 아. 예. 소띠도 그냥 뭐 다칠수 사고수 네. 어디 교통사고수나 뭐 등산 가서 이런 사고수 떨어져서 다칠수 그런 거는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 호랑이띠. 호랑이띠. 예. 네. 기해년 호랑이띠는 이분들도 호랑이띠는 이상하게 원래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네. 운이 조금 딸리고요. 네. 금전으로는 이 양반들은 금전 거래 친구나 누가 뭐 이렇게 형제간에도 이 돈 빌려주는 거는 하지 말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뭐 금전에 관한 모든 거는 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양반도 그 호랑이띠에도 다칠 수가 조금 보여요. 아. 예, 예. 그거 사고수 같은 거 조금만 조심하면 되고. 호랑이띠는 의외로 연애운이 좋네요, 원래. 연애운이요? 예, 그 의외로. 네. 이 호랑이띠가 원래 지띠에 조금 안 좋은데. 네. 이 연애운에 가서는 조금 좋게 들어오네요. 아. 예, 연애운에는. 네. 뭐, 어린 친구도 친구 사귄다든가 이런 거. 네. 굉장히 그 좋게 돌아요. 네. 뭐 못 만났던 사람도 다시 만나게 되고. 네. 이별 수가 없습니다. 이 호랑이띠 원래는. 네. 네. 전체적인 운으로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중간으로 가는데. 네. 호랑이띠는 금전운 다칠 수 조금 있어도 연애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토끼띠 선생님. 네, 토끼띠. 부탁드릴게요. 네. 토끼띠도 지띠하고 충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끼띠가 원래는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네. 예, 원래는 금전으로도 작년부터 안 좋았는데. 네. 올해도까지 조금 이어지는 게 있고요. 토끼띠는. 네. 이어지는 게 있겠고 금전으로도 진짜 원래는 여기 금전으로든 뭐든. 네. 저기 경찰서. 네. 예, 그러니까 경찰서 갈 일도 좀 있으라 그랬고요. 네, 관제가. 네, 관제가 보이네요. 네. 관제 구설이 보이고. 아. 예, 토끼띠는 관제 구설이 좀 있으라 그랬고요, 원래. 네. 예,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네. 내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네. 관제운이 안 좋고 관제 구설이 있으라 그랬고 친구들하고 싸움 다툼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이게 토끼띠가. 네. 예, 원래는 충이 좀 지띠에 충이 들어가지고. 네. 되던 일도 좀 안 되라는 수준이거든요. 아. 예. 개개인 따라서 다 틀려요. 생년 일시를 따지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고. 네네. 그것만 있고 연애운도 토끼띠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돈 걱정, 돈. 네. 돈에 관한 모든 거는 조심을. 네. 하고 일단은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네. 돈에 관한 거는 항상 먼저 생각해 보고 금전 거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토끼띠는. 아. 네. 선생님 다음으로는 용띠. 용띠. 네. 용띠도 별로. 별로 안 좋은가요? 네, 별로 그렇게 좋은 띠는 아닌데. 네. 금전 운도 조금 약하지만. 네. 그냥 넘어가겠고요. 네. 건강 운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네. 이 용띠 분은 원래 조금 편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네. 연애 운도 예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운도. 네. 다 나쁜 건 아닌데. 네. 가다가다 자기 생년월일시가 맞아서. 네. 안 좋은 그게 겹치면 연애 운도 좀 안 좋으라는 그런 수준이 나오고요. 아. 예, 예. 네. 그러면 다음 뱀띠. 뱀띠. 네. 네. 뱀띠는 원래 괜찮아요. 네. 뱀띠. 단합 좀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미안하네. 근데 선생님 사유축이라서. 예. 안 좋을 수 있지 않나요? 괜찮나요? 그래도 뱀띠. 원래 경자는 쥐띠해잖아요. 네. 아. 쥐띠해. 네. 뱀띠는. 네. 괜찮습니다. 이게 궁합이 맞아요. 띠띠. 아. 해에 해운으로. 네. 쥐띠하고 뱀띠하고는 원래는 괜찮아요. 그래서. 네. 잘 넘어갈 것이라 그러고요. 네. 이 금전운도 좀 작년에 못했던 거. 네. 원래는 그 뱀띠가 작년보다는 원래가 돈이 더 많이 벌어라는 그런 수준이고요. 아. 예, 예. 반가운 소식이. 예. 네. 예, 괜찮네. 네. 뱀띠는 작년보다 원래가 훨씬 나요. 네. 예. 금전운이 좋고. 네. 사고수도 별로 없고요. 네. 연애
애인관계라든가 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뱀띠는 좋게 나오네요. 원래 네. 뱀띠는 금전, 건강, 연애운 다 좋습니다.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네. 다음으로는 말띠. 예, 말띠. 네. 돌아오는 말띠가 백말띠 같은데. 네. 아, 말띠들은 성격이 좀 죽여야 돼. 성격이요? 예. 아, 좀 강하신가요? 예, 성격이? 성질이 급하고 네. 고집이 있고 네.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네. 싸움 같은 거 예, 네. 그런 게 휘말릴 수가 있어요. 아. 원래는 네. 말띠들이 원래 관제구슬도 좀 보이고요. 네. 예, 그런데 금전운은 성 나쁘지는 않는데 네. 관제구슬 같은 거 특히나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싸움 문제 같은 거 친구들하고 다툼이나 네. 누가 싸우는데 구경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 예. 그런 운이 좀 들어있고 네. 금전적으로는 괜찮게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네. 연애운에 좀 안 좋아요. 연애운요? 네네. 아, 말띠들이 이런. 다툼이 애인하고 관계해서 네. 부부라든가 말띠생들은 원래 좀 다툼이 좀 있으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 말이 앞서 가시지 말고 네. 모든 걸 이제 잘 무난하게 자기가 네. 다른 사람들을 뭐 말을 좀 줄이고 네. 좋게 좋게 나가면 네. 괜찮으리라 그랬어요. 아. 예, 말띠들은. 네. 다음은 네. 양띠. 양띠. 네. 양띠가 원래 네. 예, 원래도 양띠는 썩 좋은 띠는 아닙니다. 원래 쥐띠해에 네. 예, 양띠들은 조금 검전운에서 조금 원래는 진짜로 여기 이분들은 돈도 빌려주지 말고 네. 금전적으로 사고를 좀 치라는 해거든요. 아, 네. 예, 금전으로 양띠들이 금전으로 사고요? 예예예. 예, 예. 금전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빌려줘도 주지 말고 네. 뭐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사고수 같은 건 없어요. 네. 양띠들은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이 검전에서 조금 운이 해운으로 조금 네. 안 좋고요. 아. 예, 연애운도 괜찮고 한데 네. 그리고 싸움, 예, 다툼 이런 거 네. 관제구슬이 좀 보입니다. 양띠들은. 아. 예. 그래서 이 경자는 하늘에 네. 조금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자기가 명심을 하시고 네. 조심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아. 안 좋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원숭이띠. 원숭이띠들이 경자는 굉장히 좋게 들어오거든요. 원숭이띠요. 예, 아.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네. 작년 해온 재작년 해운 계속 안 좋았던 걸로 나와요. 네. 연숭이띠들이 네. 별로 인덕도 없고 돈복이 좀 없으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원래부터는 돈이 좀 내 통장에 좀 쌓이라는 그런 해예요. 네. 그래서 금전운으로 좀 대운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대운이요. 네, 대운이 좀 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못했던 거 돈이 좀 모이라는 수준입니다. 네. 네. 원래부터는 좀 좋은 그런 대운이 들어서 돈도 많이 모이라는 수준이고요. 아. 건강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네. 잔나비띠들이 뭐 다칠 수나 이런 거는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그렇게 네. 나쁠 운이 안 들어요. 아. 예, 그리고 연애운도 좋고요. 네. 이 등 돌리는 애인도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수전이거든요. 우와. 예, 그래서 연애운도 굉장히 좋고 대박이 나라는 그런 태운이에요. 네. 원숭이들은 굉장히 좋네요. 대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아. 금전이나 애인이나 관계나 네. 결혼 못한 사람 결혼도 하고 아. 예, 애인도 생기고 없던 사람은 애인도 생기고 네. 그런 수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고인데요, 선생님. 최고로 나오나.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네. 나도 네. 몰랐는데. 네. 그리고 다음 띠는 어떻게 닭띠. 되죠? 닭띠요? 네. 네. 닭띠도 괜찮아요. 닭띠도요? 예, 원래는 닭띠도 괜찮아요. 닭띠도 아. 괜찮은데 이 양반들은 좀 포부가 크고요. 네. 좀 이렇게 닭띠들이 열심히 사시는데 네. 뭐를 이렇게 저지르기를 잘해요. 아. 예, 뭐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네. 예, 또 다시 투자를 하고 다시 새 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는데요. 네.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손해를 봐라 그랬어요. 손해를요? 예, 예. 금전으로 누가 보증을 쓴다든가 같이 네. 동업을 한다고 했으면 많이 손해를 봐라 그랬어요. 아. 근데 원래는 닭띠들이 그 잃어버렸던 돈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예, 원래 닭띠들은 금전으로는 괜찮네요. 건강운도 괜찮고요. 건강운요? 네네. 연애운도 여기도 좋네. 닭띠도 좋네. 네. 연애운도요. 부부간의 이 닭띠생들은 또 작년에 재작년에도 막 싸우고 안 좋은 해가 있으라 그랬으면 네. 원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아. 부부간의 운도 좋고 애인 관계도 좋고 네. 네. 늦게까지 결혼 못 하신 분도 결혼 운도 강하게 들어오고요. 네. 예. 원래는 닭띠도 괜찮네요. 아, 닭띠 전체적으로 예. 굉장히 괜찮고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네. 이때까지 못했던 그런 연구했던 거 네. 예, 그런 사람들은 원래 빚을 좀 보라 그랬거든요. 아. 예, 닭띠들이 네. 원래부터는 금전운도 쌓이고 괜찮으라 그랬어요. 원숭이보다는 네. 약간 낮아도 네. 전체적인 기운이 닭띠도 좋아요. 네. 네. 다음 그 다음에는 개띠. 네. 아이고 여기도 역마살이 많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네.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네. 행동을 앞서가도 이게 뭐가 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아. 예, 개띠들이 네. 좀 그래서 원래는 금전 운으로는 중간 정도로 보면 됩니다. 네. 예, 중간 정도 대중 서로 그렇다 하면 중간 정도로 운이 좋아요. 아. 아주 나쁘진 않고요. 네. 이 양반들도 금전에 관한 그런 뭐 보증을 쓴다든가 돈을 네. 빌려준다든가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건강운도 괜찮고요. 네. 연애운은 조금 약해요. 아. 예, 연애운은 중간 정도라 했고요. 네. 뭐 그런 것만 좀 생각에 머리에 담아두시다가 네. 좀 생각하시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돼지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돼지띠. 돼지띠. 네. 네. 돼지하고 원숭이는 좀 이렇게 해가 끼치는 충도 들어 있고요. 네. 예, 그런데 돼지띠들이 원래는 운도 괜찮아요. 네. 작년에는 좀 그 중간 정도의 운으로 네. 금전도 들어오라 그랬는데 작년에도 운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기해년에도 자기 돼지띠인데 나쁘진 않았는데 원래는 좀 더 돼지띠들이 돈은 조금 더 들어오라 그랬어요. 금전운은 괜찮네요. 네. 금전운으로는 원래 더 들어오라 그랬고 건강운이 작년 재작년에 건강에 다쳐서 뭐 사고수라든가 아픈 수가 참 많이 들어왔었는데 원래부터는 그런 건강운은 좋고요. 네. 원래부터는 그렇게 크게 다칠 운은 없습니다. 이 원래 보면 이 쥐해에 돼지띠는 좀 충이 들어오고 해가 들어 있는데 네. 그래도 다칠 수는 별로 없어요. 아. 예,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애인 관계는 좋으라 그랬어요. 좋다고요? 예. 아. 그럼 돼지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네요. 네. 애인 관계, 연인 관계. 네. 돼지띠하고 잔나비띠는 네. 애인 관계는 괜찮아요. 아, 애인 관계는. 네. 부부 관계는 조금 다툼이 있으라. 다툼이 있으라. 아, 네네. 그래도 이제 뭐 부부 관계에서는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남편을 네. 너무 구박하시지 말고 아. 좋게 달래주시면 부부 네. 관계는 잘 넘어갈 것 같고요. 아. 연애 관계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조금 좋은데 뭐 이상한 관계 네. 그런 관계에서는 관제 구슬이 보여요. 아. 이상한 관계에 네. 돼지띠 원숭이띠는 서로 뭐 이렇게 구설수가 네. 그 구설수가 많이 있으라 그랬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이런 연애 관계는 괜찮다 그랬어요. 비정상인 관계는
구설수, 관제 구설수가 따르라 그랬고요. 네. 예. 연애 관계도 돼지띠는 20대, 30대는 괜찮아요. 아.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돼지띠도 원래는 금전적으로는 괜찮고, 네. 괜찮은데, 사고 수도 없고요. 네. 연애 관계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뭐, 부부 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다 괜찮은 거, 무난한 걸로 나와요. 네. 예, 예. 아. 예, 경자는 넘어가도 괜찮고, 원래는 좋네요. 네. 아, 선생님, 이렇게 네. 길게 예. 자세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좀 대략적인 운세니까, 네. 뭐, 구독자 시청자분들 그냥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네.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경자년에 네. 좋은 띠에 대해서 또 네.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네.